흑접시에다가 밥 한 공기 먹고 나면은 진짜 땀이 쪽 나고 소면에 너무 맛있겠다. 감기 한번 안 걸릴 것 같아. 짠니. 괜찮아요? 오징어가 이 정도 돼 익어야 돼요. 탱글탱글한 게 다 살아 있잖아요. 탱글탱글. 오징어 밑에 내가 가서 지금 시식하는데 이 맛 안 나면 오늘부로 그만둬. 봐봐. 오늘 그만둬야 되는 거 같아. 어떡해. 불 껐죠, 불 껐죠, 불 껐죠. 맛아, 가을 오징어가 그냥. 이거 맛없어. 아니, 여기 오징어 왜 다 안 줄었다, 서대. 내가 긴장된다. 내가 전화 걸까요? 서대예요? 갈 미안해. 조금만 더 하자. 들리겠어. 들리겠어. 아, 들리겠어. 들리겠어? 1분만 더. 1분만 더? 땡글땡글 됩니까? 땡글땡글. 들리겠어. 잡숴보세요. 미끈미끈 비린내가 나죠. 들리겠어. 간은 다 맞아. 간은 되게 좋아요. 다 잘 됐어. 근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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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단가? 사장님 것보다 조금 덜 달긴 해요. 살짝 이걸 살짝 달으면 좋거든. 두 개만 더. 다 좋은데 간도 딱 되는. 이게 선생님은 그냥 고춧가루 두 개 더 넣으세요. 한 몇 개 먹어. 하나 딱 먹어줄게. 땀이 쭉 빠지고 아주 몸이 개운하겠다라는 생각이 딱. 난 이 다리가 맛있더라고. 저 오징어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 이렇게 요새 잘해요? 저는 최셰프님 오징어 맞아. 두께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그게 미묘한 차이인데 익은 것도 딱 맞아. 이래야 돼. 달기도 좋고 다 좋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고마울 게 아니라 네. 자, 요즘 잘한다고. 다들 요즘 그러더라 저한테 김수미 복닥이라고요. 미시는 거예요, 요즘. 아니야, 요새 화자라고 제일 내 수제자가 될 것 같아. 고맙습니다. 그러면 요걸 옆에 놓고 소면에 비벼갖고 먹을까? 네. 네. 오케이? 예. 좋아요! 네. 와, 이렇게 비비고. 아이구야. 아이구야. 국수를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비벼드릴게요. 근데 이건 진짜 침이 막 고인다. 아유, 진짜 너무 침이 고여가지고. 아유, 아유. 아, 저를 주시는 거예요? 네, 먼저 드세요. 손님은 우리는 항상. 감사합니다. 아우, 진짜 너무 맛있겠다. 아, 원래 국수 나왔구나. 야, 진짜. 잡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도 나이 많고 싶다. 아이고, 동민아. 아유, 지금이 얼마나 좋을 텐데. 아, 감사합니다. 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와. 진짜 맛있어. 이거 저기 주말에 낮에 그냥 이렇게 해서 친구들끼리 먹는 것도 좋고. 이거 이번 주말에 해줘야겠다. 밥이 물리죠. 너무 탱글탱글하니 맛있어. 오징어가 어쩜 이렇게 적당하게 익었어, 미카엘. 네, 그리고 껍질 벗겼으니까 먹기 되게 편해요. 네, 그렇지. 얘가 안 걸려 먹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집에서 하실 때도 조금 귀찮아도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하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김치하고도 되게 고함이 제일 잘 맞아요. 이것도 괜찮네. 이걸 해서 한 쌀밥 옆에 놓고 비벼 먹으면 오징어 덮밥이. 네.
저는 오징어 덮밥으로 밥으로만 이렇게 해먹으면 네. 국수로 하니까 또 새로운 맛인 것 같아요. 반반. 밥 반, 면 반. 오늘 제가 쓴 재료로 뭐 하실 거 다 생각해 놓으셨어요? 저는 오늘 오징어로 오징어 쓰란이라는 향신료가 있는데요. 쓰란. 오징어하고 같이 볶을 거예요. 빵가루 넣어가지고. 아. 새로운 맛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최세풍. 네, 저는 그냥 오징어 튀김 하려고 그러는데 아. 그 오징어를 찍어 먹는 디핑 소스를 만들면 완전 다른 맛이 나거든요. 아, 소스가? 소스. 네네네. 오늘 어진호 말고요. 늑대 요리 해드릴게요. 에이그. 넉두루 샐러드를. 오, 넉두 샐러드? 네네. 맛있게 준비하니까.